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싶니의 배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오늘은 ESFP의 댓글 읽기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댓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댓글 읽어보면서 많이 나온 댓글들, 그리고 좀 고민, 공통적인 고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자, 그러면 같이 시작해볼게요. 자, 말랑콩떡님, 10대신데 MBTI에 관심 많아가지고 찾아보니까 ESFP시래요. 근데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대. 오랫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힘든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한테 직업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MBTI 뭔데? 직업 뭐가 좋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과몰입 하지 말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MBTI에 맞춰서 직업이 뭐가 조금 더 잘 맞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나는 그게 딱 맞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봐도 의사라고 해서 다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이잖아요. 그리고 좀 덜렁거리는 사람도 있고 과도하게 꼼꼼해서 이것 때문에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직업군에는 다양한 성격이 존재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격이 잘 맞는 직업으로 인도해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게 너무 잘 맞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앉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는 되게 쥐약이야. 잘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하는 길인 거잖아요. 저도 말랑콩떡님처럼 앉아서 공부하는 거잘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냐? 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스킵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은 너무 어려서 더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사명감이 생기거나 열정이 생기면 이 부분은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세워도 금방 흐지부지 되고 반복이었는데 다시 해볼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목표가 뭐랄까, 끈기가 없는 사람들? 저도 그중 하나잖아요. 관심 있는 건 많은데 이걸 끈기 있게 쭉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그릿이라는 신념 용어인데, 내가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해보는 거야. 노력해보는 거지. 요런 자세를 그릿이라고 하는데, 그릿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목표의식.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가 사회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목표의식. 그 후에 오는 것들은 동기부여.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종류의 보상이 딱딱 따르는 것. 근데 살다 보면 알잖아요. 나 열심히 하는데 보상 안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적인 보상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해주고 이런 건 둘째치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걔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오늘 목표를 5개를 세웠어. 그중에 3개를 했어. 그러면 2개 못한 거 말고 내가 해낸 3개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3개나 했네. 이렇게. 그리고 내일은 또 3개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목표의식을 딱 가지고. 아, 뭐라 그러지? 3일 만에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3일 만에 포기하면 어때? 그날 쉬고 그 후에 3일 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야. 오늘 좀잘안 풀리면 괜찮아요. 그 다음날 다시 계획한 대로 이뤄가면 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뭐 어떻게 1년 동안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맨날 해. 그런 사람은 어딨어? 있나? 없다고 치자. 나도 없는데. 마징가 TV님. 잘 몰랐는데 나구나 싶은 영상이래요. 뿌듯해. 이런 댓글. 달리면. 많은 분들이 일을 체크해 가면서 퀘스트 깨듯이 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메모를 덕지덕지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깨닫지 않으면 우린 잘 하지 않습니다. 목표 의식이 점점 흐릿해요. IT
부끄러워, 영님. 뭐야. 유머나 농담으로 회피하려는 거 완전 나잖아. 반성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유형이기는 해요. 부부 싸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밝혀낸 게 뭐냐면, 부부들은 연인이랑 달라서 싸우고도 계속 살을 붙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싸우고 나서의 어떤 대처? 이거에 유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나 농담으로 회피를 하려는 게 마냥 안 좋은 점은 아니야. 제대로 잘쓸 때는 그것만큼 상황을 유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거지. 근데 이제 쓸때 쓰고 안쓸때안 써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잘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블루블랑님은 ISFP, ESFP가 둘다 나오시나 봐요. 좀 헷갈리신데요. 근데 특히 이두 영상 두 유형 공통점, 갈등 회피 유형인 게 자기한테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도움이 됐대요. 진짜 내 갈등도 싫고, 주변 갈등도 싫고, 애 힘들어하면 그 감정 공감해주고 해결해주고 싶고, 사람들 즐거워하는 게 좋고, 근데 눈치는 보고, 장기적으로 안 보고, 눈앞에 즐거움만 쫓고. 굉장히. 아무튼 내 인생의 퀘스트라는 생각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야, 이 퀘스트 정말 내가 잘 생각해낸 것 같아. 칭찬 필요합니다. 도움이 됐다니까.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퀘스트라는 얘기를 갖고 나온 게 결국에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솔직히 위기도 되게 중요해요. 내 삶에 위기가 없으면 나는 이렇게 될수 없었을 것 같아. 그냥 재밌는 게 좋고 좋은 게 좋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 독해지기 마련이야. 독해진 게 결국에 내가 여기까지 나를 멱살에 끌고 이렇게 하드캐리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즐거워, 나한테. 아, 폰 캘린더 사용하고 계시대요, 하나리님. 폰 캘린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저 리마인더도 많이 쓰고 캘린더에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어리를 맨날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근데 저는 이제 6개의 잡을 갖고 있는 프리랜서다라는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막 들어오는 게 많고 그러다 보면 까먹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로 폼 캘린더에 쓰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그 캘린더에 써져 있는 내용을 다이어리로 옮기는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나라님, ESFP 특. 이 영상 자기 특징까지만 보고 충고 나오자마자 노잼이라 끔. 오이, 룰루곤듀님, 약점 나오자마자 댓글 봤네요. 너무 공감이라고 해주셨어요. 나쁘지 않은 거야. 이왕이면 좀 자기한테 도움 되고 공감 많이 되고 좋은 내용 보면 좋죠? 아, 요거 제재님 빵 터졌습니다. 친화력.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이 병실 썼던 할머니랑 친해져서 그 할머니가 간호사 쌤 몰래 사온 막걸리에다가 머릿고기 먹은 기억이. 병원에 정말 이러기 쉽지 않은데. 리스펙. 멋집니다. 대단하세요. 아, 대체로 ESTP가 나오는데 좀 생각이 많아진다 싶으면 ESFP가 나온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거에 제가 댓글을 못 달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되게 큰 갈등이 자기 삶에 있으면 자기의 부수적인 모습이 더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으로, 그리고 사고력이었던 사람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죠.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원래 모습이 아닌 좀 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달까? FP 이 동영상 틀어놓고 화면 작게 해놓고 다른 동영상 찾고 있음. 마음 아픈데? 유행에 민감하지 않대요. 나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편. 나중에 그게 유행한대요. 아이씨 뭐야. 누가 나보고 따라한 거야. 패션 쪽에 누군가 내 모습 보고 분명히 아이디어 냈네. 이렇게 생각하고 산대요. 멘탈. 리스펙. 자기 사랑.
자기의 리스펙.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짱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갈등 생겼을 때 의식적으로 얼굴에 티를 낸다든지 공격적이지 않는 선에서 할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무너지는 거 너무나 공감. 처음부터 끝까지 ESFP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F의 특징인데, 내가 표현하는 게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모습. 그래서 이게 당연히 배려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예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속에서 천불이 나지.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ESFP의 그 텐션, 찐 텐션을 볼수 있는 댓글인데요. ESFP라서 코로나가 너무 싫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데 진짜 나가서 놀아야지 스트레스 푸는 성격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공허하고 혼자 있는 게 지루하고 진짜 소름. 그러니까 너무 활발하고 막 진짜 완전 찐 강아지 텐션인 거야. ESFP는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루한 거잘못 참고.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긴 하지만. 그리고 아이 부끄러워 형님 요거 보면 헐 완전 맞음.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시무룩해져서 다님. 막 인간은 왜 사는가?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같은 하루가 지속되다니 끔찍해. 이러고 다음 날에 노래방 가서 트와이스 부른대. 점점점 별까지 너무 ESFP야. 귀엽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런 게 결국에는 ESFP가 다른 MBTI 유형에 비해서 좀 건강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활발하고, 유쾌하고, 귀여워. 근데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뚝심이 없고 끈기가 없지? 나는 왜 꾸준하게 못하지?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ESFP는 자기 비난을 잘 하지는 않아. 자기애가 좀 넘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싫어지는 시즌이 올수 있잖아. 그때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대로 퀘스트 따다닥 만들어서 그냥 하나하나씩 매일 해보는 거야. 그렇게 그 시간을 맞이하면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 또 가서 이제 TRC 부르는 거지. ESFP는 공감된다, 재밌다, CCTV 달았냐 이런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 그런 댓글 플러스 요런 내용들이 주로 이뤘던 것 같아요. 끈기 있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밖에 나가지 못하면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ESFP 보면서 이제 행복도에 왜 탑4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됐다. 굉장히 행복한 유형이다. 근데 ESFP,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도가 높은 유형들 옆에 있으면요. 나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ESFP 분들이 인기가 많으시다면 바로 그런 이유일 거예요. 함께하면 행복한 친구,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ESFP의 댓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하나, 두 개씩 해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퀘스트를 깨봅시다. 작심삼일이면 어때? 그 다음 작심삼일 또 하면 되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 저한테 많은 도움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